자, 시작. 아우, 시작합니다. 이어서 가야죠. 자, 이제 스팀 게임 많이 늘었기 때문에 할게. 가능하면 빨리,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는다기보단 스토리를 봐야죠. 자, 뭐가 바뀌었냐면, 딱히 바뀐 거 없구요. 받을 거 받아주구요. 받을 거 없죠. 오늘은 스토리를 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누구였더라? 너였니? 얘를 진화시켜야죠. 아, 그리고 아까 살짝 봤을 수 있는데, 저 특별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할 건데, 잠깐만요. 일단 이거 하고요. 이거 돌면은 스팀으로 다 사라진단 말이야. 태양 이거는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뽑아두고 두개다한 번에 저두개다못쓸것 같은데? 소리 빨리 돌 거고요. 일단 진화시킵니다. 루추보 이게 뭘까요? 이게 대체 뭘까요? 32? 이 30이 대체 뭐지? 애정인가? 이건가? 이게 30레벨이어야 되나? 아니, 30레벨 너무 멀어, 그러면은. 저게 뭘까? 나줄 만큼 준거 같은데? 재료 있어도 안 되네. 일단은 이렇게 안 되네요. 이거 알수 있었고요. 그럼 아니라 이거를 하려고요. 자, 우리 중국 뮤츠 진화 전이죠.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거는 받아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데 나도 모르겠는데 돼 있더라고요. 87돼 있죠 지금. 자, 일단은 뭐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보석이 들어가는데? 아, 뭐 좋습니다. 200보석 정도는 전설의 포켓몬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줘야죠. 받아주고요. 알까기 처음이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 얘 뭐냐면은 여기 중국 게임에서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두번 진화를 하면 뮤츠가 됩니다. 예를 들면 파이리가 두번 진화하면 리자몽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 녀석이 두번 진화를 하면은 뮤츠가 돼요. 근데 뭐죠 갑자기 뮤츠 것도 없이 이게 뭔 짓이죠? 좋습니다. 아, 물좀 가져오겠습니다. 아부 오랜만에 본다. 머리카락 좀 묶어야지. 로켓단인가? 조합이 그쵸? 깼던 로켓단 같은데, 깼던 스테이지 같은데. 여기서 제공한 스테이지가 아니라. 아, 나 요즘 이 머리 뜨는 거 보면 아프더라고. 자, 머리 끈으로 묶어야겠다. 방어 쓴 건가요? 악착같이 나오네. 됐다. 고야 나옹이 속에다 쓰겠죠? 속에다 맞고 독들 들어오고 속에다가 위험한 게 아니라 독들이 위험하네. 자, 잡고요. 뭐야? 약간 템포가 느리다. 받고, 받고, 이렇게 해서 뭐 다섯 개를 잡으라는데. 아니야. 포획은 아니야. 포획은 너무 시간 오래 가. 엔딩 봐야 돼. 세 멤버가 찾고, 사탕 없습니다. 52를 찍었기 때문에 52에 전부 맞춰주는데 사탕을 많이 써서 사탕은 없고요. 그래도 얘를 넣어놓긴 해야겠죠? 팀원에 이렇게 넣어놓고요. 자, 얘가 뭐냐? 얘 이런 식으로 변신하는 거 이렇게 좀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변신하고 또 메가지나도 있고 이러는데 정확히 스토리를 모르니까 뭐 아마 오박사가 만들던가 했겠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뭐 그런 걸로 하고 얘가 지금 값이 얼마지? 410. 410이나 돼? 410이나 되네요. 그래서 개체값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고요. 36. 전부 여섯 개 합쳐서 종족값은 은근히 높네요. 레어코일 종족값을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좀 써먹을 만한 여지가 생겼는데 에스포 타입이고 성격 좀 볼까? 성격은 이게 받는 거 없이 일단 올리자. 7레벨까지 올리시겠습니까? 7레벨 올려주고요. 기술도 공격 기술도 있죠. 50 이것도 있고요. 일단은 얘를 쓸 건데 당장 뭐 써먹기는 좀 그렇고 쇼핑 좀 하자. 사탕을 팔 거예요. 그쵸? 좀 쓰레기를 파네요. 태양 사주고요. 필요한 거 다 사주고요. 그다지 없다. 사탕을 모으는 게 좀 어렵네. 자, 사탕 매겨주고요. 12레벨까지. 얘를 키워야 되는데 일단은 이것까지는 찍어두고 여기서 진화가 두 번 410에서 진화가 두 번 더 해서 68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메가 진화도 하나 있고요. 아마 제가 가진 멤버 중에 가장 세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스토리 그런 건 별개 얘기고 진행 일단 할 거고요. 레벨업 시키려면 사상도 필요하고 일단 쟤는 내 돈 자식이기 때문에 벌레네요. 저번에 했을 때가 7개였죠 스테이지가. 저는 방송 안 하는 동안은 그 여기 말고 여기 스테이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스토리 도는 거랑 재탕 치는 건데 몬스터 더 강하게 해서 그거 깨야지 진행하게 하는 거 그 윗부분을 좀 돌아놨습니다. 레벨이 약간 타이트해졌는데 어떻게든 깨보죠 뭐. 갸로스 세기 때문에 레벨도 52까지 올라놨고 문제없이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세긴 하네요 확실히. 뭐야 아 뭔데 야 어둠의 세계로 끌려왔잖아. 아 진짜 이게 중국이야. 중국 어디 안 가지. 됐어. 평소에 재료 모으고 점검인 것 같죠? 점검이신 것 같죠? 쓰면서 사놨는데? 그니까 제가 하는 203이 지금 점검인 것 같거든요? 다른 데는 점검이 아닌데, 그쵸? 미치겠다, 미치겠어. 자, 그럼 오늘의 짱깨문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뿅!